Chic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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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ar. (웃음) 여러분, 포켓몬스터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 가라르 지방은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마을, 그리고 수많은 포켓몬과 함께 지내는 멋진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포켓몬스터, 줄여서 포켓몬이라 불리는 신비한 생명체와 힘을 합쳐 살고 있습니다. 포켓몬들은 바다나 하늘, 그리고 마을을 비롯한 도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을 성장시키고 싸우게 하여 경쟁하는 사람들을 포켓몬 트레이너라고 부릅니다. 어우, 인사가 늦었군요. 저는 로즈라고 합니다. 참 멋있죠? 그럼 가라르 지방 최강의 포켓몬 트레이너 챔피언 단델의 배틀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 너무 부끄러운 포즈. 손가락 3개. 단대, 시변 관계라고 하지만 너의 무패 행진을 끝내주겠어. 어떤 시합이든 난 지지 않아. 리자몽 다이맥스다. 오! 포켓몬스터 소드. 안녕하세요. 착하게, 그거 최신 스마트폰 아니야? 그걸로 우리 형의 시범 경기를 보고 있었던 거야? 형을 응원할 때는 멋지게 리자몽 포즈를 취하는 거 잊지 마. 손가락 세 개. 응? 호흡, 오늘은 중요한 날이지 않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를 부르러 달려온 거예요. TV는 나중에 또 봐도 되지. 어차피 형의 시합은 전부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착하게, 너 따라와. 틀림없이 선물을 받을 테니까 가방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말고. 안녕히 계세요. 자식, 어딜 저렇게 가는 거지? 나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넌 자고 있어? 자, 호브를 따라가야 되는데. 엄마 엄마, 나 호브랑 나갔다 올게요. 아, 비겠지. TV 앞에는 최신 게임기가 놓여있어. 이건 최신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지. 장롱에 뭐가 있나? 가족과 함께 사러 갔던 침대. 편안해서 바로 잠든다. 잘 수 있어? 착하게는 아빠가 쓰던 가방을 들었다. 자, 머리 모양도 좋고. 탐험 수칙. X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열립니다. 메뉴에서 리포트를 선택하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타운맵을 선택하면 지도나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험 수칙은 가방의 중요한 물건에 들어있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방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상처약, 포켓볼 없고, 배틀, 나무 열매, 도구, 기술 머신, 보물, 식재료, 그리고 탐험 수칙, 낚싯대. 오케이. 후브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밖으로 나가자. 오케이.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야 여기야 착하게. 얼른 오라고. 알았어 기다려. 뭐야 착하게, 네 가방 너무 크지 않아? 뭐 그 정도라면 형이 어떤 포켓몬을 주더라도 문제 없겠네. 오크. 뭐하니 너? 울다. 무슨 일이야? 울다. 이 저거 봐. 우르가 마구잡이로 몸통 박치기를 하고 있어. 어이 울타리는 넘어가면 안 돼. 꾸벅 졸음숲에는 무서운 포켓몬이 살고 있으니까. 좋아 착하게. 우리 집까지 경주하자. 그 큰 가방을 메고 날 따라잡을 수 있겠어? 야 저렇게 뭐야 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누모 매매. 펄록 마을. 옛날부터 목장을 운영하며 포켓몬들과 함께 사는 마을. 누모 매. 과학의 힘이란 대단해. 걷기만 해도 교환이나 승부를 할 수 있어. 정말 신기해. 와 이건 코트네. 포켓 결투하는 코트가 있네. 이 자식 어디 간 거야? 호분의 집인가? 다녀왔어요 엄마. 어서 오렴 호부. 착하게 또 어서 오렴. 어라 형은요? 아직이라고 했잖니. 정말 덤벙대기는. 지금쯤 브레시 마을에 있는 역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알았어요 형은 길치니까 제가 마중 나갈게요. 그래 그러면 좀 안심이 되겠구나. 착하게는 아직 만나본 적 없지? 같이 가자. 우리 형을 자랑하고 싶거든.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야 왜 너는 항상 이렇게 혼자 가니? 아이 집안 안 둘러보고 한번 둘러보고 가자. 냐오냐오. 안녕 안녕. 우와 단테다. 단대 단대. 할아버지 호브에게 형은 슈퍼히어로란다. 와 저 티셔츠 봐. 어 메달. 자꾸 종아리 여기다 부딪히니까 너무 아픈데? 2층에 올라가 볼까? 주인이 없을 때? 단델은 바빠서 집에 오는 일이 드물단다. 그래도 방은 깔끔하게 반짝반짝하게 정리해둬야지. 난 단델 할머니란다. 우와 여기도 스위치가 있네. 두루두루루. 많이 사용한 흔적이 보이는 트레이닝 머신. 포켓몬도 사용할 수 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침대. 우와 다양한 모자의 컬렉션이다. 책상 위쪽에는 어른이 읽을 만한 어려운 책들이 잔뜩 꽂혀있다. 다 포켓몬 관련 서적인 거 아닌가?
냐우냐우.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했는데 저 있구나. 호흡을 같이 가. 빨리 가자. 가기 전에 잘 들어 착하게. 야생 포켓몬은 풀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뭐 나는 동료로 우르가 있으니까 야생 포켓몬이 나타나도 싸울 수 있지만 너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풀숲은 전부 무시하고 가자. 아, 난 싫은데. 1번 도로 가면 안 돼? 동료 포켓몬이 없으니까 아직 풀숲에 들어가면 안 돼. 네, 알겠어. 가자. 뭐야, 이렇게 가까운데 형이 길을 헤맬까봐 걱정했던 거야? 어우, 쫄쫄이. 나는 단대. 단대, 단대. 어우, 포즈 너무 멋있는데? 브레시마을 여러분, 챔피언 단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고의 승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적의 챔피언, 너와 리자몽은 정말 최고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포켓몬을 키워서 승부를 많이 즐겨주세요. 그리고 챔피언인 제게 도전해주세요. 네, 저희도 단대님을 동경해서 포켓몬 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챔피언의 리자몽은 너무 강한 것 같아. 확실히 제 리자몽은 강합니다. 다른 포켓몬들도 강하죠. 그렇기에 저는 최강의 챌린저와 싸우고 싶습니다. 제 소원은 가라르 지방의 포켓몬 트레이너 모두가 강해지는 것이니까요. 리자! 형! 호브! 세계 제1의 챔피언 팬이 이렇게 직접 마중을 와주다니. 이야, 너 키 컸구나. 어디 보자. 정확히 3cm? 정답! 역시 형이야. 무적이라 불릴만한 관찰력이네. 눈동자의 색을 보아하니. 알았다. 네가 착하게 인가 보구나. 동생에게는 얘기 많이 들었어. 나는 가라르 지방 최강의 리자몽 애호가인 포켓몬 챔피언, 이름하여 무적의 단대! 이야. 형, 착하게 집까지 경주하자. 호부 처녀석, 여전히 승부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좋은 경쟁 상태가 돼 있으면 녀석도 강해질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렛츠 챔피언 타임! 내 포즈 너무 멋있죠? 진짜 뛰어가는 거야? 나만 빼고? 형, 약속했던 선물은 나랑 착하게에게 포켓몬 주는 거 맞지? 최강의 챔피언이 주는 최고의 선물. 멋진 포켓몬들이 펼치는 화려한 자기소개 시간이다. 어떤 포켓몬들인지 잘 봐둬. 풀의 포켓몬 흑나숭, 불꽃의 포켓몬 연번이, 물의 포켓몬 울먹이. 호호호,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울어, 울먹이 울어. 오케이, 다들 모여봐. 누구를 선택할래? 네가 먼저 골라. 나는 우르가 있으니까.
이거 나는 누굴 고르지? 풀먹이? 나는 울먹이를 하겠어. 역시 물 타입의 울먹이. 흔들리는 물처럼 서글서글하구나. 물의 포켓몬 울먹이를 고를 거니? 천천히 생각해도 좋고 감에 맞게도 좋아. 소중한 파트너를 고르도록 하렴. 얘는 연버기. 연번이는 불꽃 타입.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 불꽃의 포켓몬 연번이로 결정했니? 아니요. 천천히 생각해도 좋고 감에 맡겨도 좋아. 소중한 파트너를 고르도록 하렴. 풀타입인 흑나숭은 나무들의 평온함을 나눠준단다. 풀의 포켓몬 흑나숭으로 할래? 아니요. 천천히 생각해도 좋고 감에 맡겨도 좋아. 소중한 파트너를 고르도록 하렴. 나는 울먹이로 하겠어요. 우울해 보이는 녀석이 즐겁게 해줘야겠어요. 역시 물타입의 울먹이. 흔들리는 물처럼 서글서글하구나. 물의 포켓몬 울먹이를 고를 거니? 네, 울먹이로 할게요. 울먹이로 정했다. 울먹이의 닉네임을 붙이겠습니까? 네, 울먹이의 닉네임 뭘로 할까? 울먹이 쿠아롱 울먹이 유유. 유유로 합시다. 유유. 넌 앞으로 유유야. 유유를 진입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유유. 넌 자꾸 우니까 유유라고 할 거야. 울먹이를 고르다니 센스 있는데? 그럼 내 파트너는 연번이로 정했다. 나는 챔피언이 목표니까 너도 강하게 단련시켜줄게. 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호브. 그래서 너와 착하게에게 포켓몬을 선물한 거야. 착하게와 서로 경쟁하면서 나를 목표로 강해지도록 하렴. 너는 나와 같이 가자. 나의 리자몽은 강하고 상냥하지만 동시에 엄격하기도 하단다. 얘들아, 저녁 먹을 시간이야. 포켓몬들하고 같이 먹으렴. 우와, 꼬치구이. 우와. 얘들아 이거 봐, 형 이거 먹어. 엄마 완전 맛있는 거 해줬어. 다음날 파트너 포켓몬과 긴 밤을 보냈으니 소중한 파트너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더 깊어졌겠지. 물론이지 형, 착하게도 이제 완전히 울먹이가 친해졌을 거야. 그럼 잘 들어, 포켓몬 트레이너. 자신과 포켓몬을 믿어라. 서로를 믿고 계속해서 싸워나가면 언젠가는 무적의 챔피언인 나의 라이벌이 되는 거야. 뭐야 그게, 형과 싸우는 건 바로 나라고. 좋아, 그렇다면 착하게 지금부터 너도 내 라이벌이야. 절대 지지 않을 거야. 포켓몬을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 트레이너라고 할 수 없어. 포켓몬을 키우고 싸우게 해야 진짜 포켓몬 트레이너지. 너희가 진짜 포켓몬 트레이너인지 내가 지켜봐줄게. 둘이서 승부해보렴. 준비됐으면 내게 알려줘. 내 인생 최초의 포켓몬 승부를 시작할 준비는 됐니? 난 준비됐어. 파트너 포켓몬을 믿고 진심으로 소중히 대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포켓몬의 강함을 보여줄 기술을 선택할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승부를 즐길 수 있을 거야. 알겠어 형. 좋아, 포켓몬도 트레이너도 다들 준비됐지? 그럼 시작해보자. 형의 시합은 전부 봤어. 그리고 형이 방에 두고 간 책이랑 잡지 모두 읽었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잘 알아.
한번 해볼까? 포켓몬 트레이너 호브가 승부를 걸어왔다. 포켓몬 트레이너 호브는 우루를 내보냈다. 가라 유유! 자, 포켓몬 승부다! 내게는 두 마리의 동료가 있다고! 오케이, 싸운다. 포켓몬 가방 도망간다. 자, 유유! 막치기를 보여줘! 유유의 막치기 공격! 상대 우루의 몸통 박치기! 오, 쟤 센데? 울음소리를 보여줘! 상대 우루의 공격이 떨어졌어! 상대 우루의 몸통 박치기! 공격만 이번에 때려야 돼! 잘했어 유유! 공격 능력이 떨어졌으니까 막치기로 끝낼 수 있을까? 유유의 막치기 공격! 오케이! 상대 우루는 쓰러졌다! 유유 경험치 레벨업! 오케이! 유유는 레벨 6로 올랐다. 공격력, 방어, 특수공격, 특수방어 스피드. 유유는 새로 물대포를 배웠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게는 믿음직한 동료가 하나 더 생겼거든. 포켓몬 트레이너 호브는 연번이를 내보냈다. 오케이. 울음소리 보여줘. 공격력을 먼저 떨어뜨리는 거야. 상대 연번이의 공격력이 떨어졌어. 하하하. 자, 이젠 내 순서야. 물대포를 보여줘. 유유의 물대포. 와우. 효과가 굉장한걸? 타입의 상성을 이미 알고 있는거야? 3대 연번이의 박치기. 하하하. 넌 그 정도로 안되겠는데? 이 정도면 막치기로 기술 설명을 볼까? 명중 40. 아, 근데 얼마 나왔는지 안 되겠구나. 자, 물대포를 보여줘. 한 번 더. 유유의 물대포. 효과가 굉장하다. 상대 연번이는 쓰러졌다. 후하하하하. 경험치를 얻었어. 레벨 7. 유유는 레벨 7로 올랐다. 포켓몬 트레이너 호우에. 아, 두 마리나 데리고 있었는데 졌네. 너랑 울먹이 너무 강하잖아. 착하게는 상금으로 400원을 손에 넣었다. 으흐, 너 정말 굉장하다. 형이 포켓몬을 줄 이유를 알겠어. 두 사람의 포켓몬들 모두 나이스 파이트, 굿 파이트. 나도 모르게 리자몽을 꺼내서 끼어들 뻔했어. 울먹이도 수고했어. 자,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착하게 너에게 장래성이 보여서 하는 부탁이야. 호브의 라이벌이 돼서 둘이 함께 강해지도록 해. 형, 나는 더 강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포켓몬 체육관에 도전하게 해주라. 호라. 가라르 지방 최대 이벤트인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하고 싶은가 보구나. 좋아.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 포켓몬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하렴. 특히 착하게 너는 포켓몬 도감을 손에 넣도록 해. 포켓몬 도감을 사용하면 포켓몬의 능력 등을 알 수 있어. 참고로 포켓몬 도감에 담겨있는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랑과 정열이란다. 좋았어, 착하게. 포켓몬 도감을 받으러 포켓몬 연구소에 가자. 의욕은 충분한가 보구나. 박사님께는 내가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 나 호브는 챔피언이 될 사나이. 도감을 완성하는 것도 내 전설의 한 페이지가 될 거야. 포켓몬 도감을 받으러 간다고 너희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래저래 시키는 거야? 어? 뭐야? 어이, 착하게, 방금 그 소리 뭐였지?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 울타리가 열려있네? 저기 있던 우루는... 어? 우루가 없어졌어. 그 녀석 몸통 박치를 해댔었지. 설마 숲으로 들어가 버렸나?
정희는 누가 됐든 들어가면 안 된댔어. 예전에 포켓몬 박사의 손녀가 적에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엄청나게 혼나기까지 했대. 착하게 어떻게 할래? 어쩌면 좋지? 우리 구하러 가자. 그렇지, 안 된다고 해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지금이고, 마음 단단하게 먹고 가자 착하게. 너 또 먼저 같이 가 좀. 꾸벅 졸음숲. 우와, 우리 녀석 어디로 간 걸까? 느낌이 좋지 않은데? 안개가 짙어지기 시작했어.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 위험하겠어. 어? 이거 뭐지? 아, 야생 탐리스가 가라 유유. 울음소리를 들려줘. 유유의 울음 공격. 탐리스의 공격이 떨어졌다. 야생 탐리스 몸통 박치기. 이제석, 나의 순서야. 박치기를 보여줘. 막치기. 막치기 3방을 맞춰야겠는데? 물대포 한번 써볼까? 물대포. 오우. 야생 탐리스가 쓰러졌다. 경험치를 얻었어. 물대포 너무 센데? 너 여기서 뭐해? 어어. 또 탐리스 아니야? 어, 야생 파라코가 튀어나왔어. 가라 유유. 우리 편은 너무 긴장해서 막치기. 오, 재래보기 공격. 어, 방어가 떨어졌어. 막치기 끝내줘. 유유의 막치기 공격. 파라코가 쓰러졌어. 경험치를 얻었다. 자, 우리 우르가 어딨지? 어? 무슨 소리지? 조금 전에 그건 뭐지? 뭔가 울음소리 같았는데? 이번에 어떤 녀석이? 탐리스가 또 튀어나왔어. 가라 유유. 효과 있음. 막치기 공격. 탐리스의 공격. 어우, 이 녀석 센데. 아까 울음소리를. 야생 탐리스의 몸통 박치기. 이번엔 탐리스를 잡을 수 있을까? 아, 한 번 더 해야 되는군. 꼬리 흔들기 공격. 방어가 떨어졌어. 공격은 괜찮아. 이번에 잡으면 돼. 막치기 공격. 잡았어. 경험치를 얻었어. 우리 우루 어딨지? 우루? 착하게 우르가 걱정되니까 빨리 가자. 너 지금 내가 천천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렇지 않아. 나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데.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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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하.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어쩐지 소름 끼치는 안개네.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 뭐야 이 녀석은? 우르와드. 우르워드? 우르워드? 가라 유유. 막치 공격. 오. 공격이 듣지가 않아. 이상한 포켓몬이 가만히 바라보면 보고 있어. 어라 이 녀석 기술이 통하지 않아. 물대포. 물대포 또한 통하지 않아. 오. 이 녀석이 안개를 만드는 거였나봐. 착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는 괜찮아? 우유의 울음 공격. 공격이 듣지 않아. 이거 도망가야겠는데 우리? 더 안 보여.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와우. 진작에 도망갔어야 됐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호부, 착하게! 단델이다. 어라 형, 길 치면서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사람을 걱정하게 해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너희를 찾으러 온 거라고. 아, 우르는? 우르를 구해야 되는데. 무사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여기에 왔을 때 다들 기절 상태이긴 했지만 사정은 잘 알았어. 말도 안 하고 숲에 들어간 건 잘못됐지만 너희의 용기는 인정할게. 잘했어. 다행이야 착하게.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서 이상한 포켓몬과 싸웠던 것도 헛수고는 아니었던 모양이야. 이상한 포켓몬? 뭘 봤다는 거야? 뭔가 엄청나게 강해 보였고 굉장한 존재감이 느껴졌는데 기술이 통하지는 않았어. 아니 그보다도 기술이 그냥 통과하는 느낌이었어. 기술이 그냥 통과했다고? 꾸벅 졸음숨에 나타난다고 전해지는 포켓몬은 환영이었던가? 너희가 단련해서 더 강해진다면 언젠가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일단 숲에서 나가도록 할까? 내가 있으니까 안심해도 좋아. 형에게 혼나긴 했지만 굉장한 체험이었어. 내 전설의 한 페이지가 될 거야. 말도 없이 나가면 또 아까처럼 혼날 테니까 브레시 마을에 간다고 아줌마한테 말하고 와. 알았어, 엄마한테 말하고 올게. 펑커멍. 엄마, 엄마. 우와, 엄마 울먹이네. 멋진 포켓몬이구나. 단델에게 얘기는 들었어. 포켓몬 도감을 받으러 브레시 마을에 간다며? 자 용돈. 포켓몬 센터에서 상처약이라든지 이것저것 살 때 쓰렴. 울먹이는 너를 위해 열심히 싸워준 거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말렴. 우와. 울먹이 착하게를 부탁할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으로 돌아오렴. 집에서는 푹 쉴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가볼까? 멍꼬멍. 우리 지금 마을로 가는 거지? 호흡 같이 가자. 그럼 가자. 이 한 걸음은 챔피언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거야.
좋았어. 나는 풀숲에서 포켓몬들과 싸우게 해서 연번이를 단련시켜야겠어. 내가 가야 할 곳은 보라색 지붕에 빨간색과 흰색으로 된 볼마크가 있는 저 건물. 거기가 포켓몬 연구소야. 일단 포켓몬 연구소로 가볼까? 어? 무슨 소리지? 꼴꼴! 우리들이 자고 있어. 깨지 않게 돌아서 가도록 하자. 이거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지? 어어 마주쳤어. 파라꼬가 나타났어. 가라 유유. 울음소리. 먼저 공격력을 떨어뜨리는 거야. 우. 이 자식 봐, 아까보다 센 것 같은데? 우유의 막치 공격! 오, 얘 센데 생각보다? 안 되겠어, 물대포를 받아라! 이 녀석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 물대포 한 번 더! 잡았어. 레벨업. 유희는 새로 조이기를 배웠다. 조이기? 착각에는 상처역을 발견했다. 이건 또 뭐야? 아, 탐리스가 또 나왔네. 가라 유유. 조이기 한번 해볼까? 유유의 조이 공격.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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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 탐리스 몽통 박치기. 조이기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 이제 한 번 더 하네. 자, 막치기 받아라. 오. 탐리스는 조이기에 데미지를 입고 있어. 막치기 받아라. 야생 탐리스가 쓰러졌어. 경험치를 얻었어. 누굴 자꾸 만나야 되나? 저 포켓몬이다. 착하게는 마비 치료제 두 개를 발견했다. 마비 치료제, 스프레이식의 약, 포켓몬 한 마리의 마비 상태를 회복한다. 오케이. 응? 이게 뭐지? 야생 훔쳐우가 나타났다. 훔쳐우 가라 유유. 어, 나 에너지가 별로 없어. 공격이 최고야. 우오. 잡았다. 아니, 이렇게 약한 놈일 줄 몰랐네. 우리 유유가 너무 에너지가 없어. 프레시 마을에 왔어. 우와, 리자. 단대 꼬린 축하해. 포켓몬 연구소에 무사히 도착했구나. 역시 길치인 나와는 다르네. 포켓몬이나 함께 있어준 덕에 너의 세계가 더 넓어진 것 같지 않니? 자, 들어가자. 리자몽도 안내하느라 수고했어. 리자.
역시 매그놀리아 박사님이야. 흥미로운 자료들 뿐이군. 아, 귀여워. 안녕. 오늘은 뭐하러 온 거야, 단다? 본 적 없는 최강의 포켓몬을 가르쳐달라든가 하는 엉뚱한 질문은 사절이야. 안녕, 멍파치. 매번 안내해줘서 고맙다. 지금 우리를 마중 나와준 건 멍파치라는 포켓몬이야. 내가 길을 잃을 때마다 몇 번이고 도와줬어. 참고로 트레이너는 소니야. 그녀가 만든 요리는 재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지. 정말 예전에 함께 체육관 챌린지에 도전한 사이라고. 너무 막 소개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멍파치뿐만 아니라 나도 너를 도와줬잖아. 만나서 반가워. 나는 소니야. 박사님의 조수야. 이쪽은 착하게. 신인 포켓몬 트레이너야. 소니야, 그럼 어드바이스를 부탁할게. 멍파치 어디가? 아, 사람을 대체 뭘로 보는 거야. 저렇게 제멋대로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오, 너도 스마트 로토무를 갖고 있니? 헤이, 로토무. 캐테. 스마트 로토무는 정말 편리하지 않니? 맵도 내비게이션도 되어주니까 말이야. 단델처럼 여전히 길치인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그렇고 포켓몬에 대해서는 잘 아니? 별로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포켓몬 도감을 스마트 로톰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착하게는 포켓몬 도감을 손에 넣었다. 오, 벌써? 포켓몬 도감은 우리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야. 포켓몬 도감을 받았다고 할머니에게 말하는 것도 잊지 마. 할머니네 집은 2번 도로를 지나면 있어. 왈왈왈. 안녕.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책이 엄청 많네. 화이트보드에 무언가 메모가 빽빽히 적혀있어. 오. 자, 그럼 가볼까? 포켓몬 트레이너야, 갑자기 불러서 미안. 방금 포켓몬 연구에서 나오는 걸 보니 포켓몬 도감을 받은 모양이구나. 나는 신참 트레이너에게 말을 걸어서 좋은 물건을 주는 걸 아주 좋아한단다. 착하게는 상처약을 손에 얻었다. 착하게는 상처약을 회복 포켓에 넣었다. 상처약이야. 포켓몬의 HP, 히트 포인트, 다시 말해 체력이 줄어들면 사용하렴. 싸우는 중에도 사용할 수 있어. 정보를 모아서 강해지도록 하렴. 여러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거나 간판을 조사하면 돼. 고마워요, 아저씨. 너도 길을 잃으면 타운 맵을 보도록 하렴. 타운 맵. 자, 여기가 1번 도로였고 2번 도로. 여기가 할머니네 집인가? 가볼까? 어, 넌 누구니? 이곳에 있던 간판에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 오른쪽이 포켓몬 연구소이고 반대쪽은 여기야. 소니아 누나한테 포켓몬 도감은 받았지? 다양한 포켓몬과 만나서 최강의 포켓몬 팀을 만들어봐. 참고로 야생에는 강한 포켓몬이나 트레이너가 있어서 동료 포켓몬이 상처 입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포켓몬 센터에 가는 거야. 포켓몬 센터는 어디를 가든 건물 디자인이 똑같아. 그럼 착하게 말이 나온 김에 들렸다 가자. 좋았어. 우리 유유도 다쳤거든.
그런데 착하게 포켓몬 센터에 와본 건 처음이야? 좋아,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저기에 있는 직원에게 말을 걸면 포켓몬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PC에는 잡은 포켓몬을 맡길 수 있고, 참고로 동시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포켓몬은 6마리까지야. 프렌들리 숍에서 사둔 상차약 덕분에 살았어. 너희들 포켓몬 트레이너라면 상차약을 사두는 게 좋을 거야. 고마워요. 착하게 포켓몬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이번 도로에서 만나자. 안녕하세요. 포켓몬 센터입니다. 당신의 포켓몬을 쉬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주세요. 그럼 맡아드리겠습니다. 맡겨두신 포켓몬이 건강해졌습니다. 또 이용해주세요. 몇 번 이든 공짜는 포켓몬을 건강하게 해줘서 포켓몬 센터가 정말 고마워. 맞아. 프렌들리 쇼에 오신 걸 환영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오세요. 하하, 이번 달은 생일점이 아주 잘 맞아. 응? 혹시 너도 점 보고 싶어? 네? 그럼 너의 태어난 달을 알려줄래? 그리고 내 태어난 날을 알려줄래? 그렇구나. 내 생일은 3월 8일이구나. 네, 맞아요. 3월 8일에 태어난 당신. 당신은 그러니까 뭐냐. 이건 과자를 흘린 자국이야. 페이지가 얼룩져서 읽을 수가 없네. 자, 당신의 생일은 아주 럭키. 전설의 포켓몬을 만날지도 몰라. 아니, 마시고. 그럼 바바잉. 뭐 점을 이렇게 봐주고 어딜 사라진 거야? 포켓몬 박사님은 말이다, 평소에는 호숫가에 있는 집에서 한가로이 지내고 계시단다. 너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방금 따서 신선 나무열대는 어떠신가요? 오, 엄마 용돈 많이 줬네. 하나씩 사볼까? 두 개씩 사자. 많으니까 세 개. 그래. 버치 열매도 세 개. 세 개씩 사봅시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런데 착하게 너도 이제 포켓몬 트레이너니까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할 거지? 그게 뭐야? 체육관 챌린지란 1년에 한 번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있는 권리를 걸고 싸우는 대회야. 다만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하려면 추천장이 필요해. 형은 아직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 박사님에게 가서 말해보려고. 너도 같이 가자. 라이벌이 있으면 우리들 모두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박사님 집은 2번 도로의 가장 안쪽에 있어. 포켓몬을 단련하면서 가보자. 나 할머니 만나러 가야 되는데. 포켓몬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트레이너의 지식이 아주 중요하단다. 뚜뚜뚜뚜. 포켓몬 트레이너 기본 그 첫 번째. 승부할 때 튀어나오는 건 진입 포켓몬 리스트 선두에 있는 포켓몬. 포켓몬 트레이너 기본 두 번째, 틈틈이 리포트. 포켓몬 트레이너 기본 세 번째, 포켓몬과 기술 타입이 같으면 위협이 업. 도도또. 포켓몬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 트레이너의 지식이 엄청 중요. 멀리 보이는 지붕이 보라색인 집이 포켓몬 박사의 집이야. 여기 보이네. 우, 기력의 조각을 발견했다. 기절해버린 포켓몬 한 마리를 건강하게 하고 HP를 절반까지 회복한다.
이번 도로에 왔어. 그렇지 착하게 포켓몬을 잡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주지 단대를. 포켓몬 도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포켓몬을 잡아야 하니까. 형 어떻게 어떤 포켓몬이든 타입을 가지고 있고 유리한 타입과 불리한 타입이 있지. 그러니까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포켓몬을 잡는 게 좋단다. 자 그럼 시호범을 보여줄게. 챔피언 타임이야. 야생 우루가 튀어나왔다. 파라꼬. 이것이 챔피언 스타일의 포켓몬 잡는 법. 가방에 오 신난다. 우루를 잡았다. 역시 형이야. 자 몬스터 볼을 줄 테니까 동료를 많이 모아보렴. 특히 이 주변에 사는 포켓몬은 트레이너의 동료가 되고 싶은 건지 쉽게 잡을 수가 있어. 착하게는 몬스터 볼을 20개 손에 넣었다. 몬스터 볼을 볼 포켓에 넣었다. 포켓몬을 잡는 것으로 경험치를 받을 수 있어. 도로에 있는 포켓몬 트레이너와 배틀하면서 포켓몬을 단련하렴. 너희가 어떤 포켓몬과 함께 강해질지 이 챔피언 단델도 기대가 크단다. 좋아. 포켓몬을 잡아서 포켓몬 박사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지. 자 이렇게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자, 1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 봐요. 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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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Yeah.